끝나면 끓는 물에 넣고 숙회 상태로 만드는데요. 마늘하고 모총하고 익는 속도가 틀려서 따로따로 삶아야 돼요. 몇 초씩 삶으면 되나? 다리는 1분, 몸통은 40초. 더 익히면은 질겨지고 덜 익히면은 좀 찐득찐득하고. 여기에 차가운 얼음물에 한번 씻어내면 탱글한 식감이 배가 되겠죠. 오징어를 회로 안 하고 이렇게 한번 익혀서 쓰시는 거예요? 저희 육수는 특제 육수인데 그냥 날걸로 드시는 것보다는 숙회로 나갔을 때가 훨씬 더 잘 어울려요. 아, 이렇게 드시나요? 그럼요. 숙회가 잘 어울린다는 우물의 비법은 다양한 과일에 있는데요. 사과, 배, 키위, 레몬 등의 과일로 달콤함과 상큼함을 동시에 잡는 거죠. 아니 근데 국물 만들다 말고 어디 가세요? 저희 장모님이 직접 담으신 액기스들이요. 야, 뭐가 진짜 많네. 상추하고 매실하고 양파인데 상추는 위에 좋고 간을 담당하고요. 매실은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양파는 단맛을 더 강하게 해주고요. 장모님 표 발효진액은 인공적이지 않고 깔끔한 단맛을 내준답니다. 물에 칼칼한 맛을 빼놓을 수 없죠. 고춧가루까지 투입. 이렇게 되면 이제 완성인 건가요? 네, 여기서 이제 하루만 더 숙성을 시키면 돼요. 저온에서. 시원한 생명인 물회. 설마 이대로 나가는 거 아니죠? 당연히 뼛속까지 얼려준 살얼음을 빼놓을 수 없죠. 진짜 시원하겠네요. 살얼음진 국물을 떠서 손님상에 나갈 준비를 하는데요. 다양한 채소에 갑오징어와 냉면, 과일까지 아낌없이 넣어주고 나면 어우 진짜 먹고 싶어. 회를 싫어하는 사람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물회 완성요. 과일 향 가득한 물회 맛이 어때요? 물회라기보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화채 같기도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의 국물이에요 이게. 과일 좋은 여름 입맛 잡아주는데 이만한 게 또 있을까요? 아유 저거 먹고 배가 찰까 싶어 준비했습니다. 회덮밥 나왔습니다. 이야. 이거 물에 드시면 세트 메뉴예요. 회덮밥이랑 세트 메뉴로 나오는 거예요. 아, 회덮밥을요? 네. 자, 여기에선 공깃밥 주세요가 아닌 회덮밥 주세요를 외쳐야 한다는 사실. 진짜 둥글하겠네, 여기까지 먹으면. 하, 오래 기다리셨죠? 드디어 등장! 오늘의 빛나는 조연, 회덮밥입니다. 와. 사실 숙회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냥 생생한 회를 드시고 싶어 하시는 분도 분명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아주 잘 조화롭게 회덮밥으로. 아, 사장님 센스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물회와 함께 나오는 회덮밥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래요? 아무래도 물회에는 면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물회만 먹어서는 뭔가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서. 맞아요, 항상 배고파요. 숙회 대신 진정한 회도 맛보시라고 회덮밥이랑 같이 나가게.